안녕하십니까, 백예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되게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희 영상에서. 제 거 영상 그나마 인기 있는, 캐릭터는 피카츄더라고요. 얘가 어떤 피카츄냐 하면 요즘 핫하다는 골프. 전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골프공 케이스입니다. 골프공 케이스 만들어 보라는 소재는 준하우스가 줬습니다. 준하우스 고마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공을 왜 하나씩 요즘에 골프공 홀더라고 되게 많이들 가지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전 몰라요. 전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공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골프공 때문에 제가 클라우드 골프팩을 샀습니다. 이 골프팩 500ml 8팩을 사면 이 골프공을 3개를 주더라고요. 여기 클라우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공을 이렇게 샤샥 넣으면 되고, 여기 이제 뭐 캐리어 백에 이렇게 탁 걸면 되는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마이크 와조스키도 만들어 보고, 마이크 와조스키도 뿅 해가지고 골프 클라우드 요렇게 클라우드 선전 아니고, 아니 좀 골프공이 필요 없는데 골프공을 사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디서 파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골프공이 필요했는데 세 개 줘서 이렇게 클라우드란다 마이크 와조스키도 만들어 보고. 사실 전 이제 라이언이 너무 지겨워서 라이언을 만들기 이제 싫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저는 라이언으로 뜬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네가 제일 잘한 라이언을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라이언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는 뭐 선물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어차피 전 골프를 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도 여러 가지 한번 써보고 했는데, 라이언을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까, 와조스키를 설명을 해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제 영상에서 제일 핫한 건 피카츄다 해서 피카츄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만드는 그 방법은 거의 같고 이제 눈, 코, 입 만드는 디테일만 다르니까 이 사이즈 부분은 아니 만드는 법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피카츄만 만들면 뭐 여기 나머지 애들도 그대로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요. 자, 해가지고 얘는 보드리실로 한번 만들어도 보고, 실도 한번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보드리실로 만들어도 보고, 얘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옛날에 사놓은 거여서 이게 무슨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는 알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살짝 지켜보고 있고, 또 이게 또 빠지면 아유 이게 골프공이다 보니 딱 고정이 안 되는구만. 골프공이다 보니 에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골프를 치면 제 나만의 골프 케이스를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요 열쇠 고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똑딱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똑딱이 필요하고요. 실은 그 피카츄는 해피코튼을 썼거든요. 해피코튼으로 준비해 왔어요. 해피코튼 요색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피코튼 검은색하고 이 볼터치 빨간색, 그리고 눈 부분 하얀색 이렇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선 써봤거든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뭐 눈코입 뭐 진행하면서 달아준다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뭐 안에다가 솜을 채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원형뜨기 7코로 진행할게요. 보이시죠? 다시 할게요. 그래도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일단 원형뜨기 7코. 1,
3, 4, 5, 6, 7. 7코 했어요. 그러면 쭉 잡아다니고, 1, 2, 3, 4, 5, 6, 7. 7코에, 처음 코에 넣고, 하나, 그 코에 둘. 지금 2단 짜고 있어요. 둘. 14코로 늘려주는 겁니다. 셋. 그 코에 넷. 다섯. 그 코에 여섯. 일곱. 그 코에 여덟. 순간 헷갈렸어요. 아홉. 그 코에 열. 11, 그 코에 12, 13, 그 코에 14. 그리고 3단 할게요. 하나, 둘, 그 코에 셋, 넷, 다, 여, 그 코에 여섯, 일곱, 여덟, 그 코에 아홉. 열, 열하나, 그 코에 열둘, 열셋, 열넷, 그 코에 15, 17, 18, 그 코에, 어? 맞아요? 에이씨, 그 18이라고 합시다. 19, 20, 순간, 딴 생각을 했거든요. 20, 그 코에 21. 21코가 돼야 되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오! 맞았네. 제가 중간에 숫자를 잘못한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숫자 세는 거를 혹시라도 잘못 셀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 코를 요 꼬리 실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다시 맨 마지막 코에 들어가서 아참, 코바늘은 지금 3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3호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단째 뜰게요. 하나, 둘, 그 코에 셋, 그 코에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코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코에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 코에 열여섯, 17, 18, 19, 그 코에 20, 21, 22, 23, 그 코에 24, 25, 26, 27, 그 코에 28.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단 28코까지 떴어요. 그리고 이제 3단 뜰 차례인데 3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고 할 건데 이게 보시면 살짝 각이 지는 부분이 있죠. 그게 늘려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럼 보통 3개 그냥 뜨고 여기 2코 늘려줘야 되는데 하나만 떠요.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둘, 거, 그 코에 셋. 뜨고 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뜨고, 하나, 둘, 셋 뜨고, 다음 코, 넷, 그 코에 다섯. 이렇게 해주면 각이 살덜 집니다. 안 지진 않아요. 완벽하게 안 지진 않아요. 하나, 둘, 셋, 그냥 뜨고, 넷, 그 코에 다섯.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오징어 게임 여자 인형을 올렸잖아요. 하나, 둘, 올렸거든요.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올렸어요. 넷, 그 코에 다섯. 와. 나 이제 인기 완전 폭발돼서 이제 그럼 어떡하나 막 이랬는데, 웬걸. 전혀. 그래도 기존 영상보다는 그나마 조금 많이 봐주시긴 한데, 뭐 전혀 뭐 인기쟁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프공 케이스에 또 기대를 걸어봅니다. 언제나 이 도전하는 백예거지입니다. 아니, 뭐, 될 때까지 해봅니다. 될 때까지. 뭐든 하나 뜨겄지. 뭐든 하나, 어? 하가했지. 셋. 뭐든 하나 걸려봐라, 이놈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프공 케이스. 핫해지기를. 저는, 물론 골프공을 배우지 않는다. 골프를 배우지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35코로 늘려줬어요. 35코가 맞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오, 맞았어요. 35개. 그리고 지금 5단째 35코, 그리고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까지 35코인데요. 그래도 한 단은 뜨고, 영상 다음 후다닥 넘길게요. 셋, 넷, 이렇게. 이제 늘리거나 줄임없이 이렇게 쭉, 쭉, 쭉 9단까지 뜹니다. 9단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 해피코트는 너무 정직한 실이라는 것이 이 단수가 보입니다. 보드리실은 살짝, 보드리실도 어떻게 보면 딱 보이긴 해요. 처음이 어렵지? 이게 단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째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뜨시고, 9단째 올게요. 9단째. 9단까지 뜨고 옵시다. 9단까지 떠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1, 2, 보시죠? 보시죠? 1, 2, 3, 4, 5, 6, 7, 8, 9. 중간에, 근데 골프공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왜냐면 실 상태에 따라 또 해피코트만 있으신 건 아니니까, 다른 실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실들, 그리고 코바늘 사이즈, 그리고 또 뜨는 강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대보고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골프공을 감싸고 반절 정도 떴을 때쯤입니다. 저는 해피코트를 사용했고 9단에 35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단째 갑니다. 10단은 설명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까지 뜨느냐, 아홉, 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반절이잖아요. 이렇게 반절을 접고 여기까지는 뜰 거거든요. 그러면,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한 25코 정도. 지금 10개 떴잖아. 11, 12, 13, 14,
14 굳이 뭐 코스를 안 세도 되는데 그래도 열다 열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5코 정도 했을 때가 그 4분의 1 정도 남았을 때죠. 이때 보시면은 입을 촥 벌려, 뒷입을 벌렸잖아요. 아, 하듯이. 안쪽은 살짝 지저분합니다만, 안쪽은 잘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때 사슬을 17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17코를 뜨고, 17코를 떠놓고, 여기도 하나, 사실 끼우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맞죠? 잠깐만, 다시. 하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이 이 코거든요? 그 다음 코에 코를 넣어요. 근데 코를 넣는데, 잠깐만요, 17코. 코를 넣고, 자. 얼벌벌이하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 이게 꼬였어. 코가 꼬이면 안 예뻐. 실이 꼬였어요. 자, 17코, 아, 그 다음 코 18코째 넣습니다. 그리고 쭉 빼줘요. 실. 잠깐만요.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않았는데 18코 여기 있죠. 이게 사슬 뜬게한 바퀴 돌아가가지고 사슬 뜬 거를 살짝 펴주고 18코째가 더 맞겠지? 18코째? 안 돌아가게 해줘요.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자, 18코째. 자, 이렇게 사슬이 쭉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착! 휴! 겨우 됐네. 되게 해서 18코째 넣었죠? 그러고 한 코를 떠줘요. 18코째를 떠줘. 떠줬어요. 그리고 18 1, 2, 3 아까 열, 수, 어, 17개 오 17개 아니 35 마이너스 12 7개. 그러면 몇 개예요? 18개죠. 18코가 나와야 돼요. 희한하게 제가 그 영상만 찍으면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을 보고 와야 되나. 죄송합니다. 카톡을 꺼놔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를 못 셌어요. 못 셌습니다. 다시 세죠, 뭐, 여기서부터. 18코 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오, 맞았네. 18코 맞았고.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 사슬 뜬 부분을 떠주면 되거든요. 이 17코를. 자, 여기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통통통통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통통통통 튀어나온 부분으로 떠줄게요. 하나,
여기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 둘. 셋. 넷. 뜨다 보면 가운데가 보이실 거예요. 다섯. 여섯. 여섯.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면 어렵달까?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잘안 잡혀서 그죠, 코가. 일곱. 여덟. 힘들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더 힘들어하고. 아홉? 맞아요? 아홉이었나? 1, 2, 3, 4, 5, 6, 7, 8, 9. 맞네. 10. 10, 10, 11. 골프를 치진 않지만 골프공 케이스는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는. 12. 13. 14. 근데 15. 뭐 밤에는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우리 가을 오긴 왔어요? 낮 되면 조금 덥지 않아요? 아이 참. 가을이 가을 같지가 않은. 나 15? 15인가? 몇 구째였죠? 다시 한번 할게요. 아이고, 0, 0이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아, 16구도네. 이게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이어주는 부분, 마지막 코가 잘안 보이면 그냥 위에서 떠버릴게요. 집. 17. 이렇게. 떠주고, 이제 17코 떴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코가 18코야 되는데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지 여긴지 보려면 나머지 코를 다시 한번 세볼게요. 18코가 남아야 되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아, 그렇구나. 여기가 맞는가 봐요. 네, 여기서부터 됐나? 여기서부터 됐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어라?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냐면, 이 골프공은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긴 하거든요? 왜냐면 헐거우면 안 되니까. 11, 12, 13, 14, 15, 16, 10. 아, 여기가 맞나 봐요. 여기가 맞나 봅니다.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여긴데. 감을 믿고, 제 감을 믿고 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 에이, 아몰랑. 자, 이렇게 쭉. 떠줍니다. 지금, 아이고, 떠줘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째 뜨고 있나 봐요. 12단째 뜨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하다 말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단수를 적어놓긴 했는데 그 단수보다 더 떠야 되나 생각할 때도 조금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좀더 떠야 되나? 왜냐면 골프공을 한번 넣어보고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설명은 12단 지금까지 35코였거든요. 근데 한번 집어넣어 보고 공은 원래 이쪽으로 빠져야 되고 12단 한단더 떠야 할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는 12단 35코로 쪄놨는데 한 단만 더 뜰게요. 13단 한단더 뜰게요. 말 바꿔 죄송합니다. 그럼 고쳐야지. 13, 14, 15, 16, 17. 헤헷. 중간에 좀 헤매는 것도 보셨죠? 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어차피 표시한 거는 끝에 부분 다 아니까 뺐어요. 이렇게 한단더 뜹니다.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좀 믿진 않지만 네 연락. 하루 종일 연락 안 오다가, 뭐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연락을 해. 누구를 말하냐고요? 저희 준하우스 말입니다. 하루 종일 연락 없다가, 영상만 찍으면, 나 어디 CCTV 설치돼 있나? 그럴 정도로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냐? 하는데 사실 준하우스는 제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하하 하핫. 예전에 실시간 방송했을 때는 가끔 보긴 하더라고요. 가끔 몰래 온 손님처럼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방을 해볼까 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3단 35코까지 가운데 부분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14단 28코로 줄여줄게요. 자, 하십시다. 1, 2, 3, 그러고 4 넣고 빼고, 5 넣고 빼고, 6, 7, 8, 9 넣고 빼고, 10 넣고 빼고, 11, 12, 13, 14 넣고 빼고, 15 넣고 빼고, 16, 17, 18, 19 넣고 빼고, 20 넣고 빼고, 21, 22, 23, 24 넣고 빼고, 25 넣고 빼고, 26, 27, 28, 29 넣고 빼고, 30 넣고 빼고, 31, 32, 33, 34 넣고 빼고, 35 넣고 빼고, 뺍니다. 자, 이제 15단, 21코로 줄여줄게요. 자, 여기서 2개 그냥 뜨고, 넣고 빼고 해야 되는데, 각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뜨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4라고 하면서 카운트 할게요. 4, 5, 6, 7 넣고 빼고, 8 넣고 빼고, 9,
11 넣고 빼고, 12 넣고 빼고, 빼고, 13, 14, 15 넣고 빼고, 16 넣고 빼고, 빼고, 18, 19, 20 넣고 빼고, 21 넣고 빼고, 아, 뭐지? 뭐가 좀 잘못됐죠? 암튼 빼고 21, 22 와 진짜 23 넣고 빼고 24 잠깐 딴 생각하면요 이렇게 놓칩니다. 25, 26, 27 넣고 빼고 28 넣고 빼고 빼고 그러면 21코로 줄여놔 볼게요. 왜냐면 중간에 제가 살짝 놓쳤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이네. 21이네. 그러면 한 코 줄인 걸 뺄게요. 왜 중간에서 코가 아무튼 21코여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바로 당황하는 제 모습이 여러분들이 코를 실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핫, 아하하. 자, 이렇게 해가지고 21코로 이 중간까지 좀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그냥 떴어요. 21코로 줄였죠? 그러면 이제 14코로 줄여줄게요. 하나 그냥 뜨고 둘 넣고 빼고 셋 넣고 빼고 빼고 넷 다섯 넣고 빼고 여섯 넣고 빼고 빼고 일곱 여덟 넣고 빼고 아홉 넣고 빼고 빼고 열 열하나 넣고 빼고 열둘 넣고 빼고 빼고 열셋 열넷 넣고 빼고 열다섯 넣고 빼고 빼고 열여섯 열일곱 넣고 빼고 열여덟 넣고 빼고 빼고 열아홉 스물 넣고 빼고 21 넣고 빼고 빼고 그럼 14코로 줄여줄 거거든요. 지금 14코로 줄여들었어요. 이제 17단 합니다. 하나 넣고 빼고 자 얘는 이렇게 바깥으로 잡을게요. 둘 넣고 빼고 셋 넣고 빼고 넷 넣고 빼고 다섯 넣고 빼고 여섯 넣고 빼고 일곱 넣고 빼고 여덟 넣고 빼고 열아홉 넣고 빼고 아니 아홉이죠? 열 넣고 빼고 저 또 방금 딴 생각 했거든요. 와, 이게 딴 생각이 진짜 이렇게 티가 나나? 10까지 했죠. 1, 2, 3, 4, 5, 6, 7, 8. 맞아요. 그, 맞네. 휴! 그럼 11 넣고 빼고, 12 넣고 빼고, 제가 뭔 딴 생각을 했냐면요. 아, 실이 이제 거의 다 썼네? 이거 보고, 아, 다. 그 다음 실 가져와야지 그랬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이렇게 13 넣고 빼고 14 넣고 빼고 빼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길이를 잘라가지고 실을 빼주고 그리고 돗바늘 사용해서 7코
못 줄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안에서 밖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넣고 잡아다녀 줍니다. 잡아다닐 때 너무 세게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끊어져요. 저는 여러 번 실을 끊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줄여주는데 이때 구멍이 탁 맞아지면은 기분이 좋겠지만 탁 안 맞아져도 너무 무리해서 잡아다니지 말고 이 나머지 실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니까 너무 팍 잡아다니지 마세요. 실 끊어지면 폭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부분이 조금 구멍이 잠시만요. 희한하게 촬영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여기 끝에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 빈 곳 채워주고 이제 골프공을 집어넣어 볼게요. 반절 벌어진 대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부터 만드냐 이거는 뭐 이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센터부터 잡아줘야 되니까 눈, 코, 볼터치부터 우선 만들고 할게요. 자 이제 코 부분이 제일 센터잖아요. 보면 이제 코 부분을 제일 센터로 만들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접어가지고 할 거예요. 접어서 가운데 부분으로 넣을 건데 검은색 실 필요하죠. 검은색 실은 해피코튼. 이제 거의 다 실이 다 마무리가 되가는 중이어서 자 해피코튼 어느 정도 길이로 해서 잘라주고요. 얘는 보시면 해피코튼은 제 거 영상 많이 보시면 해피코튼 거의 많이 사용하는 거 보실 겁니다. 해피코튼은 네 가닥이거든요. 한 가닥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돗바늘 말고 요거 바늘 그냥 바늘로 넣어서 이게 밑에 위에 해서 얘가 몇 코에 넣어줬나 얘가 귀여우니까 얘랑 비슷하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제가 만든 거 맞습니다. 따라 뜨고 있어요. 일곱 코에 가운데 센터 잡아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코 아니 하나 둘 셋 넷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코 여기입니다. 안쪽에서 넣어줘야겠죠? 여기 일곱 코째 라인 들어간대. 확인사살 한 번 더 해서 여긴데 잘못 끼웠어요. 자 일곱 코째 이렇게 해서 코를 눈코입 만드는 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겁니다. 코가 작은데 왜 이렇게 크게 됐지? 코는 피카츄 보면은 삼각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각형 느낌으로 조그만하니까 티는 안 날 거예요. 삼각형 느낌으로 할건 하긴 하는데 좀만 해서 티는 안 날 겁니다.
아니, 왜 영상만 찍으면 누가 자꾸 오고. 방금은 배달, 마트 배달이었습니다. 요즘 언택트 귀찮아서입니다. 나가기 너무 귀찮아. 요즘 진짜 집에서 뭐든 다할수 있죠. 저 같은 집순이들한텐 천국이랄까. 자, 코. 아, 세모인데 왜 세모가 안 되지? 이러다 코징이 되겠네. 코 엄청 커지겠네. 만들다가. 아하이. 안에 실 꼬이는 거잘 잡아줍니다. 아. 얘쓸 거거든요. 아, 가운데. 가운데 실쓸 건데, 아. 급짜증 방송. 아, 저한테 짜증났어요. 아, 이거 잘 잡아준다는 게. 이 안에 거좀잘 잡아주세요. 안에 웬만하면 조금 깔끔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깔끔하지 못하네요. 본격 신경질 방송. 자, 이렇게 세모났다고 쳐요. 에이, 모르겠다, 나도. 나중에 뭐, 터치를 다시 해주던지, 아이, 이 정도로만 해요. 급 짜증났어. 에이, 왜 이래, 자, 진짜. 가운데 센터 맞나? 모르겠네. 아,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이 조그만한 디테일 하나도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끝까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든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아, 그냥 가요. 그냥 갑시다. 자, 이러고 이제 또그 검은색 아까 그실 뽑아놓은 거 중에 하나 더 뽑아가지고 이제 이때는 전 2호 사용하는데 3호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눈 만들 거거든요. 눈한 가닥 뽑아서 6호 원형뜨기. 넣고 돌려주고 하나 2호 사용하는 이유는 좀 촘촘하려고 둘셋넷 검은색이라 거의 안 보이시죠? 넷 다섯 여섯 해서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 더 만듭니다. 여섯. 여섯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첫 번째 코에 들어가요. 잘안 들어갈 겁니다. 얇아서, 실이. 그래도 어거지로라도 넣어주세요. 해서 여섯 번째, 첫 번째 코에서 빼서, 빼요. 쭉 빼줍니다. 하나 더 만들어요.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달아줍니다. 어디에? 한요 위치? 코. 요 위치? 요 정도? 얘랑 비슷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바늘 사용. 위치가 이 정도인가? 이렇게. 이게 눈, 코, 입 만들 때가 제일 시간이 걸립니다. 지루하시죠? 하나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대칭되는 위치에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우선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나니. 아, 영상 길어지는 거 진짜 저도 싫습니다. 영상 길어지는 거 싫어요.
그래도 골프공 케이스가 대박이 나면 좋겠네요. 아핫! 하하하! 대박을 꿈꾸는 베개거지. 언제나 대박을 꿈꾸지만. 이 전기세도 안 나오고 실값도 안 나와요, 사실. 전기세도 안 나오고. 전기세가 뭐예요? 실값 당연히 안 나오고. 어디 창피해서 수익이 얼마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수익은 광고는 달았으니까. 아무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달아줬어요. 이렇게 눈 달아줬어요. 그러면 이 실들 잘 각개전투 하지만 밖으로 나오게 잘 하고, 그리고 으차. 그리고 하얀색 실 한 가닥 꼽은 거를 바늘에 끼고, 이것도 해피코튼 하얀색 실입니다. 그리고 흰 눈동자. 흰 눈동자는 아니지. 희게 반사되는 거? 이게 없으면 생기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제일 하얀색이 제일 중요하죠. 하얀색. 안쪽 실 안 엉키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이거 끊지 말고 나머지 눈에서도 한 번 더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끊지 말고 나머지 눈으로 가가지고 사용하세요. 저 방금 마트 와가지고 정리하고 손은 깨끗이 씻었는데 왜 손에서 파냄새가 나지? 제가 냉장고에 있는 파가 오래돼가지고 정리를 했다. 파냄새가. 하하하하. 아무 말 대잔치. 자. 뒤에 정리 잘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얀 것까지, 하얀 눈동자까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쪽 똑같이 달고 올게요. 자, 나머지 한쪽 눈도 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얀색 실은 더 이상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까서 이 실들 사이에서 하얀색 실을 끝과 끝을 찾아서 묶어줍니다. 지저분하죠? 안쪽은 좀 지저분합니다. 좀이 아니고 많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노란색 실이라면 실과 실 사이에 숨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숨길 데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숨길 데가 없습니다. 하얀색 실을, 자, 한 세 번 정도 묶을게요. 두 번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세 번 정도 묶고, 조금은 짧게 잘라 줍니다. 그럼 하얀색 실은 끝. 다 썼고. 그리고 검은색 실은 왜 놔뒀냐면, 아직 그 입부분, 입부분이 남아있어요. 입부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부분도 뭐 그다지 많이 쓰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길게 나온 실 빼고는 혹시 모르니까 입 다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걱정이 되네. 그러면 나머지 제일 긴 실 입을 또 만들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검은색 실은 아직 자르지 말고 입부분 만들게요. 자, 코에서 한 단 내려온 거기에다 가운데다 실을 찌르고 살짝 라운딩 되게 그림 그리듯이 제가 시간이 되게 걸립니다. 손이 느린 편. 가운데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이렇게. 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세 번 정도 나눴습니다. 잘 촬영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는 활짝 웃었다면 얘는 덜 웃었네요. 좀더 웃을 걸 그랬나.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서 또 반 대칭 되게 정도. 미소를 머금었네요. 이게 일부러 그런 겁니다. 얘가 너무 활짝 웃은 것 같아서 얘는 좀 덜 웃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 활짝 웃게 만들 걸 그랬나?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검은색 실은 다 썼습니다. 자, 그럼 또 뒤집어서 검은색 실을 또 정리를 해봅시다. 검은색 실, 검은색 끝과 끝을 만나서 묶어줘요. 둘, 세 번 묶어주고, 묶어주고, 짧게 잡고 자르고, 나머지 얘도, 얘도 끝과 끝. 하고 묶고 안에는 엄청 지저분하죠? 아핫 헤헷 히히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코는 그냥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보다 보면 귀엽다 생각하는 정도로 그냥 그대로 놔둬서요. 자, 이제 볼터치 할게요. 이번에도 당연히 해피코튼 한 가닥 뽑았어요. 한 가닥 뽑아가지고 자 1호 돌리고 볼터치 8코 눈보다 살짝 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쭉 끝을 잡고 실 끝을 잡고 쭉 잡아다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넣고 만나요 쭉 빼요. 그러면 볼터치 해가지고 여기 옆에 내다가 달아줄게요. 으흠. 볼터치 위치 비슷하게 잡아줄게요. 요 정도 잡을까요? 점점 피카츄가 돼가는 느낌이죠? 어떻게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똑같게 만들어지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은 힘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잡고 달아줍니다. 아이고. 뭐 달아주는 거 어렵지 않죠? 하나 볼터치는 그대로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 대칭되는 곳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볼터치 붙였고요. 나머지 볼터치까지 하고 올게요. 여기 나머지 그 빨간색 실은 여기 그 검은색 실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묶어서 잘라주고 옵니다. 점점 피카츄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죠? 희한하죠? 진짜 비슷하게 만들려는데 눈과 눈 사이가 좀 멀고 볼터치도 똑같이 했는데 볼터치가 작아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귀 부분 만들게요. 귀 부분 만들게요. 귀 해피코튼 검은색. 자, 3호 원형뜨기 아니고요. 귀는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쓰진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떠요. 그러고 나서 얘를 뒤집고 첫 번째 코 그 튀어나온 가운데 부분을 넣고 빼고 짧은뜨기로 한번 떠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쭉 잡아다녀요. 그러면 살짝 산 모양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강하게 떠야 되겠다. 왜냐면 조금 삐죽하게 하려면 좀 느슨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느슨하게. 왜냐면 근데 넣기가 좀 힘들긴 해. 세개 꽉꽉 뜨고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세개 뜨고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쭉 잡아다닌 다음에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산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노란색 실로 갈아탈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실 잡아주고 이렇게 빼줘요. 그러고 한 코를 기둥뜨기 하는 것처럼 기둥처럼 하나를 떠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검은색 실을 따라서 뜰 겁니다. 억지로 뜨는 느낌으로 억지로 실을 침투하는 느낌으로 하나 한코 하나 잡고요. 그리고 옆에 두코 잡고요. 그리고 살 돌려가지고 실들은 좀 밑으로 넣고 여기 검은색 실을 또 억지로 잡는 느낌으로 세코 이렇게 검은색 실은 밑으로 세코 밑인지 위인지 모르겠지만 저 뜨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세코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코를 떴어요. 그럼 동그랗게 많은 느낌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세 코를 떴잖아요. 기둥 빼고 세 코. 하나, 둘, 세 코. 있는 부분을 만나줄 거예요.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기둥이 한코 있었고, 그 다음 코에 노란색 실, 이렇게 좀 뻑뻑할 거예요. 노란색 실을 만나서 빼줍니다. 빼용. 아이고.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러고 또 기둥을 한코 잡고 하나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저 방금 집중했어요. 집중력 1초. 세 개. 셋. 세 코. 해서. 또세 번째 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 하나, 둘, 셋. 해서 또 세 번째 코에서 만나줄게요. 좀 뻑뻑할 거예요. 많이 뻑뻑하네. 지금 화면에 잘 안 잡히더라도 느낌상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자, 세 번째 코에서 해서 빼줘요. 빼주고, 그리고 한 단만 더 떠주면 돼요. 또 기둥을 하나 잡고, 또 기둥 하나 잡고, 세 코가 맞아? 하나, 둘, 셋, 맞나? 너무 빡빡해서 의심이 갈 정도로. 하나, 둘, 밑으로 가게, 셋, 넷, 해서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 둘, 세 번째 코에서 만나서 빼줍니다. 이렇게 귀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길이 잡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노란색 실 빼주고, 왜냐면 이거는 귀랑 이제 몸통이랑 합체시켜 줄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뾰족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나머지 색실은 바싹 잘라줍니다. 바짝 잘라줘요. 바짝 잘라주고 이 나머지 색이 삐질삐질 삐져 나오려는 거를 살짝 넣어주는데, 안 넣어주고 숨겨도 대중 붙일 때 잘 숨겨주세요. 넣어주는 게 없으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을 잘라준 거는 피치우고 나머지 똑같이 하나 더 만들고요. 만들어 오시고 또 바늘에 끼워서 이 귀를 앞쪽에 달았네. 귀를 앞쪽에 나도 달지 뭐. 똑같이 하나 둘 셋. 아이고, 앞머리 보이죠. 하나 둘 셋. 요 정도에 나도 달아줘야 되겠다.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피카츄 골프공 케이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도로 넣어주고 대칭되는 부분에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달아주세요. 이렇게 낮엔 좀 덥네요. 낮에 그 휴일날에 집에 있으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휴일날 집에 있으니까 집이 더운 건가? 모르겠네. 아니 지금 더울 시기냐고요. 지금 이제 곧 10월 중순인데. 야, 이 날씨가 미쳤어. 아니면 내가 미쳤나? 내가 느끼기가 그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달아줬는데 검은색 실이 보여가지고 실을 살짝 정리하는 느낌. 검은색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위로 올라갔다 올게요. 그리고 이게 실이 남았잖아요. 이 실이 조금 길이감이 좀 있어요. 요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뾰롱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로, 잠깐만요. 가운데를 이게 골프공 케이스니까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휴대해야 돼요. 이렇게 한 방에 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도달하면서 가운데에 도달.
얘가 골프공 케이스입니다. 가운데. 그러면 여기 이거를 달아줍니다. 골프백에 매달고 다니셔야죠. 매달 수 있게. 골프백에 매다는지 어쩐지 몰라요. 저도 골프 안 쳐봐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쨍쨍하게 이걸로.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달고 나머지 그 귀도 달아주고 올게요. 자, 이제 귀 달고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응? 다 왔어요. 다 왔어. 이제 그 팔, 다리, 그리고 꼬리. 꼬리 부분은 이제 똑딱핀 해주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기능을 할 애죠. 꼬리부터 할까요? 팔부터 할까요? 고민하다가 꼬리부터 하기로 합니다. 꼬리, 노란색 실을 가지고, 자,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였나? 기억이 안 나네. 네 개였네요. 네개 떠요. 사슬을 네개 뜹니다. 그러고 검은색 실, 해피코튼, 둘다 해피코튼이에요. 뭐 지금 와서 또 다른 실을 사용하진 않겠지요. 하하 하하하. 그리고 하나 둘셋넷 떠주고 검은색 실로 갈아탔어요. 하나 둘세개더 떠줬습니다. 그리고 돌리고 하나 사슬을 뜨고 세 개였잖아요. 하나, 하나, 둘, 둘, 그리고 셋. 세 개를 떠줬죠. 그런데 막 여기가 너선너선해요. 그러면 좀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둥 하나 세우고 돌리고 하나, 하나, 둘, 하고, 얘 검은색 실은 다 끝났었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잡고 잘라줍니다. 너무 길게 안 잡아도 되는데 길게 잡았네. 자, 여기서 이제 또 여기 노란색 실 남은 그 부분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검은색 실로 검은색 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나. 이렇게.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 떠줬죠? 그리고 이쪽 하나 더. 하나 더 잡고 둘. 아닌가? 어떻게 했더라? 좋습니다. 이렇게 쭉 빼줬잖아요. 한 코를 참 사슬을 잡았었나? 아, 어거지로 또 하고 있어요. 아하, 아하, 뭔지 알았다. 이렇게 하나 떴고, 이렇게 두 개, 두 번째 잡았어. 이거였네, 이거였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고, 사슬 하나 뜨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 하나, 그리고 둘. 잡고 줄여준 거예요, 줄여준 거. 그랬었나? 당장에 어제 만든 건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건 큰일 났구만.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둘. 이게 아니었는데. 다시 풀릅니다. 헤헷, 헤헷.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풀었어요. 다시 도전! 여기서 사슬을, 짧은뜨기를 하나 뜬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를 했나? 다시. 여기서 줄여줬어. 여기서 100% 줄여줬거든요. 하나 넣고 빼고, 둘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빼고 빼빼
이게 아닌데. 저 큰일 났습니다. 어제 했던 곡이 기억이 안 나요.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아! 사슬 하나 뜨자. 이렇게 사슬 떠가지고, 떠서, 여기서 하나 뺐떠요, 뺐떠. 이거였던 것 같다. 아니어도, 아니어도 맞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뺐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고 여기서 세코 뜰게요. 네네네. 이거 어거지로 만드는 꼬리. 아, 여기 아니다. 이거 기둥코다. 아, 네 코였나? 여기 맞네요. 네 코였죠? 네 코. 하나. 이 피카츄 꼬리가 지그재그로 번개 맞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하핫 히힛. 이렇게 꼬리 이렇게. 어휴, 어거지로 만들었네요. 어떻게든. 자, 이렇게 해서 그이 부분은 좀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 꼬리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길게 살짝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은색 실은 검은색 실대로 정리를 해주고, 이 검은색 실 부분에 이 보시면 요거, 요거, 요 똑딱핀 달아줄 거거든요. 똑딱핀. 이거 똑딱핀 다는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만드는 시간이, 아니, 다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까지 영상으로 찍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요 남은 실로 여기에다 탁 붙이세요. 여기에다 탁 붙이시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꼬리 달고, 여기다 꼬리 달고, 여기 딱 붙이는 부분에다가 요거 부분 가운데 탁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오세요. 자, 꼬리까지 달고 왔어요. 꼬리 똑딱이까지 달고 왔어요. 이렇게 바싹 해가지고 똑딱게, 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골프공 넣고 하면, 여기 팔 다리 안 만드실 분들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이것도 뭐 깔끔하니 괜찮아요. 근데 팔 다리가 있고 싶다 한 사람들 보세요. 팔 다리 만들겠습니다. 우선 팔은 다리보다 한코더 많습니다. 하나, 둘, 세코 했죠? 기둥 한 코. 그리고 돌려서 하나. 이렇게 영상이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둘.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셋. 코 해서 팔. 팔 부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라주고. 하나 더 만들면 돼요.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다리. 하나, 둘 하고 한코 기둥 세워주고 돌리고, 새로 노란색을 하나 더 쓸까 했는데 오, 아슬아슬하게 딱 맞더라고요. 하나, 그리고 두 개. 아슬아슬하게 실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하핫. 두개 해서 이렇게 발 이렇게 만들었어요. 팔, 다리, 팔 미리 하나 만들어 왔고, 다리 여기 하나 더 만들어 왔습니다. 위치는 여기 위치. 여기에다 팔 달아주고 다리 달아주고 금방 올게요. 팔, 다리까지 다 달고 왔어요. 아, 생각보다 그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다는 부분은 찍진 못했는데, 뭐 딱히 다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는 거 요쪽 뭐 여기다가 달면 됩니다. 이게 요번에 만든 거, 지난번 그 연습용으로 만들어 봤던 거. 근데 연습용이나 이거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쪽은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어차피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탁 넣고 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하면 이렇게 피카츄 뭐였죠? 골프공 보관함? 골프공 가방?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골프공 가방? 아무튼 완성했습니다. 골프공. 자, 여러분 그 다음번에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지 네, 기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뭐 이것만 대충 아시면 뭐 나머지 디테일들은 다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골프공. 그래서 저는 선물 원하시면 선물 아니 제가 그 선물 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원하시면은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전 골프를 치지 않아 가지고요. 근데 여러 가지 한번 캐릭터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피카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